아, 주님이 이렇게 이거 본문에 그때 주시더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스트레스 없는 삶. 스트레스 받으면 죄라는 거예요. 마음에 무겁고 무거운 짐 있다는 것은 내가 인생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그거에서 아직 못 놓인다는 거예요. 그럼 일이 와도 괜찮은 나로 하나님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. 성령이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해요? 주님을 찾아보면서 왜 이런 걸 허락해 주셨나요? 주님 나를 뭐 하기 원하세요?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힘든 일처럼 왔던 게 그게 왜요? 복이래요.